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된 메이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제품에 대한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는 2017년 10월, 가격은 4,900엔입니다. 오버워치 넨드로이드 시리즈 제2탄으로 메이가 등장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을 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이펙트 파츠가 부속되어 있고요. 풀 가동 사양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포즈를 연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등장 작품, 게임 오버워치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팀 기반 멀티플레이 하이퍼 FPS 게임입니다. 유저는 공격, 수비, 돌격, 지원의 역할군으로 나뉘어진 영웅을 선택하여 전장에 따라 화물 운송, 점령, 쟁패들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게임의 등장 캐릭터 메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오버워치 소속의 기후학자로 남극에 배치되어 있던 중 갑작스런 극지폭풍으로 인해 고립되어 동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야 동면실이 발견되어 구조되었으나 메이가 유일한 생존자였죠. 동료들이 밝혀냈던 단서들도 모두 사라졌고 메이는 이에 맞서 자신만의 연구를 계속하기로 결정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살펴봤고요. 자, 그럼 패키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 패키지 자체는 기존 넨드로이드 제품과 차별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전면부에 투명한 형태로 해서 내용물이 보이는 형태고요. 넘버는 757번. 색상은 일단 얼음 계열을 사용하는 이 메이의 컬러링에 맞춘 파랑색 컬러링을 일단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측면부, 네, 뭐 기존 제품들과 동일합니다. 각종 캐릭터로 연출할 수 있는 포즈를 보여주고 있죠. 네, 뒷면부 역시 패키지 자체에서 뭐 큰 특별한 포인트는 있지는 않습니다. 네, 기존 넨드로이드 제품과 큰 차별화가 있지는 않군요. 자, 그럼 이제 내용물을 꺼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물은 역시나 심플합니다. 네, 트레이서 때가 연상되는 아주 심플한 패키지 구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메이 소체와 교체할 수 있는 얼굴 표정 한 종류, 그리고 요 총, 무기류와 각종 옵션 파츠들이 소량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에는 궁극기 연출을 위한 이펙트 파츠 또한 부속이 되어 있는데 일단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트레이서 때와 마찬가지로 요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 박스 패키지 뒷면 속재 안쪽을 살펴보시면 안쪽에 숨겨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성도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이 제품 이제 꺼내서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제품의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넨드로이드로 출시가 된 메이입니다. 이 앞서서 이제 트레이서가 오버워치 시리즈로서 먼저 발매가 되었는데요. 이 트레이서와는 달리 이 넨드로이드 특유의 둥글둥글한 조형이 메이에게는 상당히 잘 어울리게 나와 있습니다. 특유의 헤어스타일, 비녀를 꼽은 이 독특한 헤어스타일도 상당히 충실하게 재현들이 되어 있고요. 예, 끝부분은 고정형이라서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만 특징적인 포인트는 상당히 잘 살린 헤어스타일 또한 재현들이 되어 있고요. 안경 역시 부속이 되어 있어서 메이의 모습을 상당히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의상인 이 방한복 자체의 디자인이나 구성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디테일적인 포인트 이런 문양 장식들은 그래도 나름 충실하게 재현들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넨드로이드 사이즈나 이 디테일 표현상 좀 약간 아쉬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뭉탱이 조형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형태로까지 재현은 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몰드가 좀 살짝 파여 있는 수준일 뿐 디테일이 있다라고까지는 볼 수가 없는 형태이지만 뭐 넨드로이드 제품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일단 세부적인 디테일 포인트에서 빠질 수 없는 거는 이제 등에 메고 있는 탱크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냉각총과 함께 연결되어서 냉각재가 사출되는 이러한 형태로 연출해 줄 수가 있는데 요 탱크와 무기 사이에는 실제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했을 경우에는 이 탄성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포즈나 여러 가지 연출하실 때에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관리하시는 차원이 아니라면은 좀 미리 이렇게 좀 많이 움직여서 좀 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좀 더 관리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살짝 드는 부분이고요. 드론의 얼굴 부분도 뭐 나름 깔끔하게 연출들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도색적인 미스 형태는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신발의 이러한 마감 처리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는 아주 말끔한 느낌은 좀 아니라서 잘 나오긴 했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조금 아쉬움이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느낌이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들어있는 부속품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일단 교체형 얼굴 파츠는 한 종류가 부속이 됩니다. 아주 해맑게 웃고 있는 네, 메이의 얼굴 표정이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제품에 써도 뭐 큰 위화감이 없을 얼굴 파츠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게임상에서 알려져 있는 메이 캐릭터성을 고려해봤을 때 흔히 말하는 메이 코페스를 연출하기에 참 적절한 얼굴 표정이 아닐까라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네, 얼굴 표정은 뭐 교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얼굴 표정 교체와 맞물려서 이 안경 같은 경우에는 얼굴 앞머리 파츠의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별개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떼어보지는 않았지만 맞먹고 하면은 트레이스더머 마찬가지로 이 고글대처럼 분리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긴 하네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일단 얼굴 표정은 한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으며 넨드로이드 기존 제품들과 다르게 풀 액션 제품이기 때문에 관절이 기본적으로 가동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나 무릎 쪽 기본적인 관절들이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포즈에 대응할 수 있는 팔이나 다리 옵션 파츠는 부속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무장을 들거나 이러한 포즈들을 위해서 교체할 수 있는 손 파츠만 추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동그랗게 이제 주먹을 쥔 손 한 세트와 기본적으로 편손 한 세트 그리고 총을 잡고 있는 손은 오른손에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구성을 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펙트 파츠로서는 이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파츠가 하나가 부속이 되어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 냉각총 총구에다가 끼워서 냉각액을 발사하는 형태로 연출할 수가 있는 이펙트 파츠이면서도 뭐 이것 외에도 다른 방면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궁극기 연출인데 이때에는 이 냉각총 이펙트뿐만 아니라 부속이 되어 있는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 대형 판넬 이 판도 활용을 하시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죠. 양면으로 다 되어 있는데 선명도로 봤을 때는 이제 이쪽이 윗면으로 보여지죠. 바닥에 깔았을 때 이제 원형으로 펼쳐지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이펙트 파츠와 이 뒤에 통에 있는 드론 부분은 또 분리가 가능합니다. 안쪽에 또 끼울 수 있는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끼워주시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로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보게 한다면 이러한 형태로 연출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장판 넓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게임상의 규모에 비하면 조금 아담한 인상이긴 하지만 드론 사출 그리고 이제 궁극기가 연출되는 장면을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옵션 세트가 풍성하게 들어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지난번 트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펄스 폭탄이 있긴 했지만 부착이라든지 던지는 형태의 연출이 안 돼서 아쉬웠는데 이쪽은 그래도 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궁극기 장면 연출을 비교적 좀 더 확실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독특한 메이의 이 조형 특성상 아주 특이한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베이스의 기본 틀 자체는 넨드로이드 공용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3x3 사이즈로 되어 있는 클리어 베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추가 연결 파츠가 구성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등에 메고 있는 이 냉각 탱크를 끼우기 위해서 별도 파츠 구성이 추가되어 있는 형태로 연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따로 제거를 하셔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까 봤었던 드론 이러한 것들을 연출하기 위한 별도 소형 조인트 스탠드 파츠도 따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앤드로이드 메이와 아까 봤었던 이 드론 유닛 탱크에서 딱 빠져나오는 이 유닛도 같이 전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형태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공식 포즈들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냉각총을 쏘는 형태 한번 연출을 해 보도록 하죠. 냉각총 쏘는 형태는 뭐 간단합니다. 총을 쥐어 주시고요. 파이프 연결이랑 다 맞춰 주셔야 됩니다. 다만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이 파이프 라인이 탄성이 좋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연출하기가 좀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맞지질 않아 가지고 좀 탄성이 강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좀 세분화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긴 합니다만 요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점차 편하게 만들 수가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복잡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예, 이펙트 끼워주시고요, 총을 쥐어주시고 예, 적당히 포즈를 잡아주시면 아주 손쉽게 연출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애초에 이 제품 공개되어 있는 포즈 자체가 상당히 심플합니다. 다음은 웃는 얼굴 표정과 예, 발을 벌리고 있는 이 포즈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연출할 수 있는 포즈입니다. 애초에 이 제품들 예, 공식 이미지들을 쭉 봤는데 풀 액션 제품이라서 그런지 포즈 자체도 상당히 간결하네요. 예, 제가 뭐 복잡하게 설명드리고 실제로 보여드리고 할 것 없이 예, 관절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적당히 각도들을 맞춰서 예, 잘 조작만 해주시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즈들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이가 취하는 액션들 자체가 아주 뭐 역동적이라든가 그러한 포즈들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포즈라는 점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얼굴 표정 면에서는 네, 메이코 패스를 완벽하게 연출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싱글벙글 웃는 표정으로 총구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넨드로이드로 발매가 된 메이 살펴봤습니다. 제품의 구성이나 여러가지 연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1탄으로 나왔던 트레이서보다는 좀 더 낫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트레이서는 이제 궁극기 연출이나 기술 연출에 있어서 이펙트 파츠가 좀 많이 부실한 인상을 줬는데 메이는 그것에 비하면 좀 더 양호한 느낌을 주게 되네요. 이쪽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고드름 발사가 없다라는 점과 얼음 빙벽 파츠가 없다라는 점, 뭐 요 정도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을 좀만 더 추가해서 그것까지 넣어줬다면 이 제품은 정말 잘 나오지 않았다고 아, 이 제품은 정말 잘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고무 호스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초기에는 포즈 잡는데 상당히 거슬리고 불편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자신이 좀 훼손이나 이런 것들 걱정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좀 많이 우그러뜨려서 연하게 만드신 다음에 포즈를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구성이나 여러가지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넨드로이드에 비하면 부실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지만 풀가동 액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더 편하게 포즈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